말해. 나 한 번만 더 따라줘. 저 잘 마시죠? 근데 취한 거 같아. 나 잘 마시나 봐. 안녕하세요. 자. 구독자. 눈물겹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머금고 촬영장에 왔는데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바로 오늘 어떤 분을 모시게 되느냐. 저희 채널 아트를 그려주셨던 동네 화백분께서 놀러 오시는데 친구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원 플러스 원 두 명 맞짱 시스템으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또 이제 잘 나가면 뭐 하나씩 더 하잖아요. 주접을 꼭 떨죠. 저희도 떨어봤어요. 이 합법적 망나니 문구를 그대로 컵에 박아서 여러분들 술 이렇게 적적하게 이렇게 마실 때 여기다가 꼴꼴꼴꼴꼴 따라가지고 원샷 쉽게 때리실 수 있으시라고 지금 요번에 이 잔을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기부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입니다. 자, 오늘의 드링크. 아, 이거 먹읍시다. 이거 호시 씨가 갖고 온 빈티지 샴페인. 오, 되게 비싸 보인다. 이거를 근데 본인은 소주 드리기다가 정신도 없이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거. 이야, 잘 먹을게요, 호시 씨. 그리고 우리 멋쟁이 미스터 채 씨가 사다 준. 오. 됐어요. 오. 자, 향기 씨가 준 컵. 아, 그리고 키씨가 준 컵들. 이렇게 딱 준비가 완료됐고요. 왔다. 올랄라, 올랄라. 암호. 암호. 안 봤잖아, 얼굴도 안 봤잖아. 얼굴도 안 봤잖아. 오케이. 아, 난 미쳤어. 나 오늘 트와이스 메들리 할 거야. 트와이스니까요. 네. 근데 연차 이 정도 됐으면 멤버 영입할 때 되지 않았나? 재계약도 이제 딱 하고 트와이스 나까지 13. 누구세요? 무슨 고양이 소리가 나네? 안녕하세요! Long time no see. 어머머머 언니 배탈나겠다. 배탈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하고 처음 보는. 맞아요. 화장 저 오늘 그 트와이스 자칫하면 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저도 한번 화장을 해봤어요. 언니는 오늘 역할이 있거든요. 나? 언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고 있으면 돼요. 오늘 계속 그리기만 하면 돼. 아니 근데 너무 잘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저거 내가 한번 해드려야 맞아, 되는데. 맞아. 내가 오기 전에 이제 네. 막 난 저번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네. 이제 나연 언니 언니가 이제 말을 좀 많이 해라. 단단히 각오를 했어요? 나연 씨? 네. 단단히 이빨을 깎여버렸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적응을 못했는데? 적응 가세요. 우리가 적응에는 또 술만큼 좋은 게 없죠? 나 화요도 좋다. 맞아, 화요! 화요를 막 화요를 뭐랑 같이 섞어 먹어요? 토닉이랑. 토닉워터랑. 근데 사실 근데 내가 조합하는 것보다 언니들이 조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채영이가 제일 잘했죠. 채영 언니가 하자. 화요 담당. 화요 담당하자. 난 그 난 귀여운 담당. 아, 귀엽긴 해요, 근데 진짜. 고마워요, 언니. 그 언니들 또 오늘 럭키인 점에 하나 더 있어. 이거 우리 굿즈가 나왔거든. 언니들이 첫 게시예요. 합법적 망나니. 여기 보여 뒤에. 이거. 이거를 박은 거야. 언니들이 오늘 첫 번째. 좋아, 좋아. 좋아, 또 뺏어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오늘도 스케줄 네. 있으신 거예요? 저요? 네. 아니요, 나 오늘 언니들 만난다고 예쁘게 입고 온 건데. 아, 진짜로? 진짜인데? 저번에 채영 언니를 한번 봤으니까 네. 마음이 편한 거야. 언니들이 같이 놀러 와서 술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이랑 술 먹는 거 같아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오늘 한번 죽어볼 자신이 있으세요? 네, 잘 드세요, 술. 저요? 네. 진짜 잘 먹을 것 같아. 언니들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요새 소맥을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마시는데 모모 언니랑 나연 언니랑 저랑 셋이서 이제 냉삼을 먹으면서 냉동 삼겹살. 네, 소맥이 냉동. 땡기잖아요. 맞아 맞아. 먹는데 제가 사실 원래
한 작년까지 술을 진짜 안 마셨어요. 진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잔을 딱 마셨는데 멤버들이 막 너무 칭찬해. 아니 거의 원샷을 했어요. 술 먹는 걸 칭찬을. 아, 왜냐면 한 잔을 다 비우기가 저는 어려워. 그지. 절대 술을 안 좋아하니까. 술을 안 좋아하는구나. 네, 맨날 애들이 막 엄청 뭐라 했었는데. 어머, 어떡해? 한 잔을 비우니까 막 채영이랑 모모가 너무 막 너무 잘했다. 너무 최고다. 칭찬 스티커. 네, 거기서 이제 급발진을 한 거죠. 급발진을 했어. 나. 큰일 났다. 아, 맞아. 언니 멈춰봐. 언니 이거 있어. 좋아요. 잠깐만. 스티커. 염지 꺼봐, 너무 큰 거. 괜찮아요, 언니. 저는 하마니까. 오늘 다 뒤졌어. 우리 팬들이 술 마시는 거 처음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야. 재밌겠다. 맛있게 드세요. 네, 7년 만에. 진짜. 웬일이야? 맛있죠? 맛있어. 아, 웬일이야? 오, 언니 오늘 하루 종일 술 만들고 그림 그리다 가게 생겼네. 언니 그림 그려야 돼. 우리 제한 시간이 얼마 없어. 알았어.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이 옆에 사시는 분이 옆집 사는 사람들. 혹시 맞아. 여기가 영지 씨네 집인 걸 아시나요? 우리 집인 것도 알고 이 컨텐츠도 알고. 아 진짜. 나 직원분인 줄 알고. 직원분인 줄 알고 저희랑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누가 옆집 사람이? 그래서 나 열심히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 거기 사람 좋아해 우리 거. 우리 거 좋아해. 양해를 구해드렸는데.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시끄럽긴 한데 괜찮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두 명 나오는 게 우리가 처음 아닌가? 완전 처음. 최초로. 아니 저희 멤버들이 나오고 싶어서 진짜 너무 나오고 싶어했어요. 근데 지효가 진짜 나오고 싶어했어요. 진짜? 지효 씨를 다음에 부르자. 아 좋아할 거예요 진짜. 한 명씩 와서 트와이스 다 오고 몇 명 어깨에 앉아야 되거든요.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진짜. 초대할게요. 언니 집? 감당할 수 있겠어? 진짜? 숙소죠 언니? 네네네네. 몇 평이에요 혹시? 여기가 38평. 38평? 38평이면 트와이스 전체랑 나랑 그리고 우리 엄마랑 스타일리스트랑 아니 보고 싶어 하니까 트와이스 뭘 그려야 된다 그랬지? 언니가 뭘 그려야 되냐면 프로필 사진부터 그리자.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동그라미야. 지금 프로필 사진 뭔지 봐도 돼요? 언니가 그린 그 무지개.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뭔가 뿌듯했어. 진짜? 뿌듯했어. 언니 팬분들도 되게 뿌듯해하시더라. 맞아. 그래서 계속 쓴다고. 무슨 테마로 그릴 거예요 혹시? 생각한 게 하나 있거든. 왔다. 지금 왔다. 고마워 언니. 짠짠. 술이 없네. 아 그러게 술이 없네. 아 다른 잔이었어 언니. 다른 잔이었어. 이러니까 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그 요법을 잘 써 언니. 요법을 밑장을 잘 빼. 그렸어. 너무 간단한가 싶은데 보여줄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영지야. 닮았네. 너 머리카락이랑 너 속눈썹. 진짜? 왜 이렇게 겨털처럼 나 있어? 아 진짜 언니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고쿤카 땡큐 이리 웨디. 언니 막간을 이용해서 그 얘기 좀 해줘. 네네. 신곡 한번. 아 신곡? 아 맞아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안 했어. 우리 들어볼래? 잠깐만. 가사 어떤지 얘기해줘. 이 매니저님이 안 계시니까. 가자. 들을게요. 네. 이 진짜 틀어도 되겠죠? 네. 나 튼다. 틀어? 틀어. 언니 틀어. 노래 좋다! 노래 진짜 좋아! 근데 나는 필요해. 트와이스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해. 우와. 진심으로. 왜냐면 각자 학교에 전성기 아이돌들 있잖아. 아, 중학교 때 우리였어요? 완전. 그래서 나랑 맨날 반에서 개싸우는 남자애들 있잖아. 프사가 다 사나씨, 나연씨, 채영씨 이랬어. 진짜 열받았었어. 진짜로. 그때 애들이 막 찬조 공연 다니고 이러면 다 트와이스 노래 추울 때였거든, 그때는. 근데 영재하면 그냥 저한테 이미지는 알콜프리거든. 말도 안 되게 잘 쳐가지고. 알콜프리를. 커버한 모든 사람 중에 진짜 1등이었어. 어머, 진짜? 근데 나 그것보다 잘 추는 게 있어, 언니. 언니들이 이제 미국에서 발매한 더 필즈? 더 필즈 한번 틀어주세요. 후렴. 더 필즈 예.
가능해? 아 좋아요. 팝팝 2배속 가자. 2배속으로 갑시다. 간다. 우와. Follow me. 이거 왜 하고 있어? 아니 잠시만. 나온다. 와. 아니 왜?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게 포인트인데 야 나 재롱잔치 했잖아. 스폰지밥 같아 진짜. 혹시 뜨거운 물 있어요? 왜? 언니 왜 뜨거운 물을 왜? 김치 쌀국수 먹으면 되나? 김치? 김치 쌀국수. 김치 쌀국수 해먹을까? 나 언니가 약간 술 좋아요. 마실 때 뜨거운 국물. 뜨거운 물 만들 수 있어 언니. 어, 나 같이 신곡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팝팝 입에서 했네. 하고 있을게. 아, 나 빼고 한다고? 나 서운한데? 언니 나 서운해? 나 짬만 같이 해줘 그럼. 여자. 언니 해줘. 얘기. 신곡 저희가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이고 저희가 또 9명 다 재계약했거든요. 9명 다 재계약한 기념으로 그 정현 씨가 버블에다가 자기네 가족 같은 사람들이랑. 오, 엄청 우리를 잘한다. 진짜. 구독했어요 버블? 어떤 걸? 버블? 근데 내가 사실 버블을 구독을 해. 아 진짜? 누구 알았어? 나는 정연이? 아 우리 아니겠지. 아 우리 아니구나. 내가 그 누구? 아 NCT 마크? 표정 뭐야? 아니 언니들 버블을 구독을 안 해가지고. 에이 괜찮아요. 괜찮지. 나도 외국 배우 버블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 배우 버블? 예를 들면 너 티모시 샬라메? 아 진짜? 아이스웨이 가오리젤 때. 나는 마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마른 사람 어느 정도 몇 키로? 키로는 모르겠고 티모시 샬라메처럼 마른 사람. 골격 자체가 좀 얇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언니가. 오. 난 그게 너무 섹시해. 진짜? 그럼 언니들이 좋아하는 해외 배우 있으면 버블 구독할 거야? 오. 언니 할 거야? 저스틴 비버 나고 싶어.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내가 봤을 때 버블 잘 안 할 것 같아. 아내랑 놀 것 같아. 솔직히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독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칠 수 있어. 근데 보내기도 할 거야? 보낸 적 없어요? 있어. 뭐라고 보냈냐면 무탈하세요 이런 거 보냈어. 아 근데 건강하세요. 닉네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닉네임이 내 이름으로 해놨어. 왜냐면 내 이름 불러주더라고. 그 마무리 내가 뭔지 알지 언니?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내 이름 불러주더라고. 근데 그 NCT 재현 씨가 버블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원래 누구누구 야 뭐 누구누구 씨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잖아. 근데 딱 이렇게 버블을 키는데 영지 마마 있어.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와 잘 맞춘다. 그렇게 한다니. 근데 영지 이렇게 보내고 한 7분 정도 안 와. 나 거기서 계속 갇혀 사는 거야. 계속 말해서 이러. 이러고 갇혀 살아. 뭔지 알지 언니? 나 화장실 다녀야 돼? 오 언니 100번 다녀와. 그림 다 그렸지 언니? 그림 못 그리면 못 가는데? 나 그림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응. 뭐 더 그리기 할 거 없어요. 내 인스타 프로필 사진도 그려달라고. 괜찮다. 괜찮지? 그 얼굴 아니에요? 얼굴이에요. 언니 어떻게 알지? 바쁘지? 나 웃긴 거 아이돌 분들이 개인 계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저희가. 그동안 사진 올리고 싶으면 너무 사무치게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거를? 저희는 근데 데뷔 때부터 단체 계정이 있었고 거기에 뭐 잘 나온 사진 같은 건 항상 올리죠. 룰이 있어요. 룰?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올리던 그냥 세상에 공개가 돼도 전혀 상관없는 걸로 상관없는 걸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먼저 잘 나온 사진들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나 멤버들이 이쁘다 하면 그거를 똑똑하다 언니! 셀렉을 잘 못해가지고 아 맞네! 먼저 이렇게 검수 한번 받고 오늘도 그래. 오늘도 셀카를 찍어서 이제 멤버 정연이한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물! 끌어! 어! 언니 얘기해줘 계속! 어! 언니 앉아! 얘기해줘요 언니! 멤버들한테 좀 검수를 많이 받는 편이고 멤버들이 진짜 별로다. 이거 진짜 그렇게 얘기해? 진짜 뭐 별로. 스토리감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영진 잘 안 먹네 술을. 언니도 오늘 나랑 한번 감당할 자신 있어? 원래 이렇게 안 봐줘. 원래 그냥 들어오면 약간 목전 여세요? 이렇게 해서 넣는 거야. 장난 아니던데? 장난 아니야! 근데 먹어! 내가 고량주 마실게 이거. 와. 내가 고량주 마실게 이거.
같은 거 불편하지. 내가 반팔 줄까? 반팔 내가 찾아볼게. 근데 감독님이 대신에 살짝 나와야 돼. 여기 감독님. 감독님 그 나연 언니 얼박샷 한 번만 찍고 계세요 주세요. 언니! 네? 겨보여도 돼요? 저요? 네. 어떤 옷이에요? 이거 뭔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블랙 위도우 수트 옷인데 이것도 있고요. 후보고요. 후보 1번이고요. 어머! 수영복 아니야? 이게 뭐야? 이야 이거 다 비치는데? 가슴 다 보이겠는데? 아니 영재 스타일이 되게 장난 아니다. 영지 사복 스타일 보고 싶다. 저 삼겹살이 보고 싶다고요? 이거 샤머. 어, 좋다 좋다. 좋아요. 저 이거 갈아입어도 돼요? 네 갈아입어도 돼요. 언니 여기서 갈아입어요. 여기. 어 좋아 좋아. 언니 막간을 이용해서 나 인스타 프로필 사진 하나만 그려줘. 아 너? 응, 내 인스타 프로필 빨리 빨리 좋아, 빨리. 좋아 좋아. 표정 잘 그리지 난. 진짜? 아우 귀여워. 와! 아싸! 아 언니가 월세 냈어야 했는데. 어 지금 약간 나연 언니 숙소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니 이러니까 더 술자리 같대. 우리 술 안 먹네? 어머머. 술 먹어 먹어 좀 계속. 술을. 고량주 안 따랐네? 너무 무서워. 스파르탄데? 아 영지 여기 점 아, 있구나. 근데 영지 실물이 진짜 훨씬 이쁜 거 훨씬 이쁜 거 같아. 귀가 너무 아파요. 진짜 놀랬어. 여기 때렸어 이 여기. 너무 귀여워. 나 너무 좋아. 오~ 아, 당신 뭐야. 아 나 그거 물어봐도 되나? 연애 좀 하실래? 연애? 아니 난 진짜 지금 한 번도 대시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어 살면서? 어 단 한 번도? 어 가슴에 손을 얹고? 어 정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한테 되게 무서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그룹만 듣고 부담스럽다고. 어 영지는 많이 오나 보다. 밥 한 번 먹고 싶다. 아니, 난 내가 보내는 편이에요. 더블로? 내가 보내는 더블로. 내가 그 약간 현타 오는 포인트가 있었어. NCT 멤버분들 버블을 구독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자객이 아니야. 나는 사심이 없어 1%도. 나 팬이지. 아, 너무 팬이야. 어쨌든 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30일 축하해. 아~ 50일 축하해. 근데 내가 그게 100일이 딱 떴는데 현타가 온 거야. 너무 가슴이 사무치는 거야. 아 나 언니. 왜 왜? 나 언니도 만나 그 얘기하고 싶었잖아. 트와이스 12명 이름 넣은 노래. 그 나는 모든 사람이야. 그거 언니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틀어줄게. 그게 네. 유튜브에 막 이사 뭐라고 쳐요? 그 이런 것까지 하는 트와이스인가? 어, 이런 것까지 하는 아니 뭐 이런 비슷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야 돼. 친구 없자야. 아 근데 이거 노래 좋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봤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갖고 한 두 번 이거를 돌려보는데 야! 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그냥 화염돼? 어 토닉이 없어. 아, 말을 하지. 한 4천 개 더 있는데 말을 하지 언니. 진짜. 진짜 많아. 언니 이제 취하겠다. 취하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땡큐. 내가 이거 두 번 봤는데 네. 첫 번째 볼 때는 막 깔깔 웃으면서 너무 귀여워서 근데 두 번째 보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언니들이 했을 거를 생각하니까 출구업 장연 이거 했을 거 생각하니까 동종업계로서의 그냥. 그리고 되게 졸렸어. 진짜? 아, 이때 진짜 제일 바빴을 때였어. 시그널 때였으니까. 언니들이 스스로 그렇게 언니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걸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 때는 뭐가 감당할 수 있고 없고라는 기준이 없어요. 언니들 각자 파트가 뭐였어요? 언니, 오빠, 동생 마음 채영이가 채가영. 이런 거 했어.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했지. 고등학생이면 봐주마다. 언니 고등학생 아니었잖아. 아, 언니 21살이었나? 21살 정도. 언니는 뭐였어 파트가? 나 이름 맞아 언니 애교 보면 막둥이. 술 먹자 술. 술 먹자. 술 먹자.
진짜 잘 안 취하네, 영지가. 근데 술 게임 하자. 술에 안 취한다 그랬으니까, 언니가 나한테. 이게 뭐냐면 주사위를 굴러서 올려서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아~ 얘가 얘 토핑이 떨어지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 언니 찜 맞는다 그랬지? 안 내진 거 가위바위보. 어떻게 알았어? 언니 먼저 드세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잘 돼. 생각보다 잘 떨어져, 생각보다 잘 떨어져. 와, 진짜. 어머, 어머. 와, 나 이런 거 나지? 와!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언니. 언니. 과감하게 올려. 과감하게 올리세요. 와! 마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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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쏘라. 소리 들어간다. 쭉.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다 마셔요? 아니죠. 3초 셀게요. 3초 동안 드세요. 시작. 3. 됐어. 한 번만 더. 3, 2, 1. 바로 가, 바로 가. 나연주 이모모 사나. 트와이스. 생각 없이 나야 돼. 와! 나연 있잖아, 모모주위. 나연에게 빠지면 결국 없나연. 나연에게 빠지면 결국 없나연. 아, 얘네 저 취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 네? 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자꾸 만져? 응. 아, 난 너무 좋은데? 때려. 너무 좋은데? 마실게요. 마실게요. 와. 오케이! 뭐야, 나연언님? 나 잘 마시나 봐. 잘 마시나 봐. 끝났다, 이제. 됐다. 이제 취했다. 나 한 번만 더 따라줘. 저 잘 마시죠? 아니, 취한 거 같아. 영지를만 보내자, 우리. 그럼 나 이제 영지 이겼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언니, 나 이겨서 딱히 좋을 게 없는데. 아니, 왜냐면 안 믿어. 친구들이 내가 술을 잘 마신다는 걸 안 믿어. 잘 마시지 않나? 잘 마셔. 언니,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마시는 편이야. 그치? 그래도. 갑니다. 희망을 올리면 출구 없나요? 우와! 와! 아니 목소리 이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목소리 때문에 흔들렸어. 흔들렸어 방금. 진짜로. 고맙네. 와! 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볼게요. 진짜 한다고? 와! 왜 이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언니가 성공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와! 오케이! 움직이지 마, 이제. 이거 스코어를 올려서 떨어지는 사람 지는 겨. 와,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영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취했나? 이거 위에 어떻게 올려? 그러니까 이거 뭐. 올릴 수 있어. 오! 아, 눌러서. 에? 이게 돼.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본인처럼 리액션 했지? 우리? 우리 원래 그래. 이게 멤버들이 일본인 세 명이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연습생 때부터. 역시. 우와. 마셔라. 1, 2, 3. 3. 2. 아, 다 먹었다!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이거 어디까지 쌓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어, 좋아, 좋아. 나연 언니부터 한번 해줘요. 아우, 기분 좋게 취한다. 재영 언니. 아, 취한 척 하는 건가? 맞아. 아, 너? 오케이.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와, 진짜 말도 안 돼. 우와! 나연에게 빠지면 죽는다.
잘해봐. 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어떡해. 이거 내가 해본다. 잘해봐 언니. 아 잘해봐 잘해봐 언니 잘해봐. 벌써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좋아. 소리 들어 난다. 아 쭉 쭉.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채영이가 저를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 걱정했어요? 내가 취하면 좀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래? 좀 그 어떻게 그렇네. 어 많이 활발해져가지고. 아 많이 활발해져가지고 괜찮아. 일단 안 취했다 그래 자기. 진짜? 그리고 막 애교가 엄청 많아지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가만히 안 둬. 너무 좋아 언니. 나 가만히 두지 마. 나는 영재 취한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나 취한 거? 나 그 영상에 다 있는데. 취한 거. 영상 그대로거든요 언니. 나 언니들 보면 꼭 하고 싶었더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 내가 이제 그래도 아기잖아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응애잖아요. 응애예요 내가. 근데 세상의 기준에 과연 내가 맞을까? 왜냐면 억측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근데 왜 아이돌들은 그런 게 더 심하잖아. 예를 들어 뭐 눈빛을 보고서 아무튼 저런 생각을 했을 거다. 저런 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을 멋대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많지. 그런 저는 데뷔 초부터 그런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고.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는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막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짓이고. 아니라고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솔직히 내가 당당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눈빛으로 본 게 아니면 솔직히 다 상관없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렇게 뭔가 악질적이게 이제 만들어서 짜집기 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다 정성이거든요. 내 말이야. 그거 막 있잖아. 막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로우 모드 걸었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막 이렇게 그거를 다 한다는 거는 정성이야. 정성이야. 진짜 지극한 팬일 수도 있어. 인기가 오히려. 많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실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로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나는 사람마다 언니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 거기 댓글 한번 보면은 다 이상한 거야. 맞아. 한두 명이 아니라 거기에 막 다 동의를 하면서 막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다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그거를 빨리 끄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지. 아무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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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내가 어쩌다 본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인터넷에 상주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인터넷에 상주 있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라는 글을 봤어요 내가. 근데 우리는 인터넷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실은. 아니지. 우리는 현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악플을 보고 아예 진짜 아무렇진 않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팁이 이 악플을 뭔가 읽어 이영지 진짜 뭐 이상하다 이런. 엉덩이 진짜 크다. 어 나 너무 좋은데? 어, 기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콧구멍 진짜 크다 이렇게 해줘. 뭐 콧구멍 이거 뭐 그래 그 정도 콧구멍 진짜 크다 하면은 상상을 해. 걔가 PC방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그치, 있는 그치. 씻지도 못하고 그치 그치 깨재재하게 상상을 하면은 괜찮아져. 괜찮죠. 마음이 좋아져. 저도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치? 그런 안 좋은 글들이 그래서 막 가끔씩 눈에 띄면은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팬들이 대신 싸워 그런 것만 찾아다녀서 싸우는 거야. 근데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 든든해 뭔가. 든든해. 회사가 다 우리야. 나랑 중학교 때 싸웠던 애들이 거기 가서 댓글 달고 있는 거야 언니. 진짜로 언니들 부사 달고 진짜로. 그래 영진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었었어. 저는 막 와 이거를 신상을 알아낼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른다. 알아낼 수 있어. 알아낼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와 채영이 그린 거랑 똑같아. 아까 그린 거랑 똑같아. 잘 사려. 봐주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무료 공포 BGM 한 번만 틀자 언니. 게임을 하나 해야 돼. 근데 뭐 하는데? 진실 혹은 도전이라는 게임을 할 거야. 진실을 고르거나 아니면 도전을 하거나 둘 다 못하겠으면 술을 먹거나. 아~ 원래 내가 친구들이랑 했을 때는 도전 막 이런 거 하면 전남친한테 전화하기 막 이런 거 했었거든. 그런 거 했었어. 전남친 번호가 있어? 있더라고. 있더라고. 어. 잘 찾아보니까 대박이다. 있더라고. 해보실래요? 좋아요. 근데 이제 VGM 한번 틀어주세요. 네. 진실 혹은 도전. 가위 바위 보.
제가 이겼네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채영 씨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죠. 진실 혹은 도전. 진실. 손채영 씨는 트와이스 내에서 본인이 가장 외모가 수려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예쓸 것 같아. 네. 아! 이제 손채영 씨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 혹은 도전. 진실 혹은 거짓이 아닌데 뭐지? 진실 혹은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할 수 있어. 진짜? 현 남친 혹은 현 썸남에게 전화할게. 없다면요? 어, 괜찮다. 김나연 씨. 아, 이거 내 앞 술 안. 진실. 술 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요? 진실. 진실 혹은 도전. 도전. 도전! 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 임나연 씨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펜파인애플 애플펜 아저씨 사진을 올리세요. 누구야 누구? 펜파인애플 애플펜 이 아저씨 몰라요 언니? 올린다고? 한 라운드만 더 돌아보겠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양지. 진실 혹은 도전. 도전! 도전? 모르겠어. 모르겠어. 좌문을 구하셔도 됩니다. 괜찮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 카메라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안 돼, 진짜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어색한 사람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트와이스야. 얘기하고 끊기. 제일 어색한 사람? 혹시 해볼게요. 나 진짜 궁금하다.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안 봤는데. 나가, 나가, 나가. 진짜 안 받아. 어, 형원 씨도 괜찮다. 오, 채영원 씨한테 걸어봅시다.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10초. 10초 동안 안 받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영지야. 네. 살아있어? 네, 저 살아있는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트와이스거든요. 트와이스 좋아하세요? 트와이스? 네네. 너무 대단하신 분들. 아, 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자다가 갑자기 진짜 그 얘기가 진짜 갑자기 그냥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트와이스 자다가? 네네네네 자다가 그 트와이스 얘기를 다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미칠 뻔했어요. 몸에 종벌레가 기어다녀가지고. 네, 그 감사해요. 갑자기? 네네 너무 그 살아계심에 감사해요. 근데 저는 트와이스를 제일 좋아해요. 술 먹었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네. 나 지금 현타가 왔는데 좀. 나 좀 내버려둬 줘. 언니, 언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언니 이제 집에 갈래? 언니들 이제 집에 갈래? 나 영진이가 가라면 가지. 진짜? 응. 좀 가라. 집에 가라 언니. 갈 생각이 없어. 저희 잠깐 요거 메모리 메모리 이제 끝내. 메모리 없어 언니. 네, 집에 가. 네. 사인하자. 사인하자. 좋아 좋아. 아싸 잘 됐다. 고마워. 우리 여기 걸어지는 거야? 응. 너무 좋다. 내 또래 사람들이랑 술 먹고 논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지 그지 언니도 그지. 계속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영지 최고 트와이스 최영 차린 건 집 을 없지만 더 가까이 있어. 더 가까이
좋아요. 얘 뽀뽀하겠다. 하나, 둘, 셋.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난다.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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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옷 입고 가. 어, 잠옷 입고 가. 진짜 고마워. 이거 그냥 잘 가는다, 언니. 잘 가, 언니.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기분이 좋은데요?